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 그룹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포스코 그룹이 세계 1위에 위치해 있는 중국 회사와 함께 니켈의 정제와 전구체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이 중국의 1위 전구체 전문 기업인 CNGR과 어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호재들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와 CNGR이 각각 6대 4의 지분으로 설립하는 니켈 정제 법인에서 황산 니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포스코 퓨처엄과 CNGR이 각각 2대 8의 지분으로 전구체 생산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전구체를 생산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황산 니켈 5만 톤과 전구체 연산 11만 톤에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합작 투자 계약으로 인해서 국내 생산 비중이 13%에 불과했던 이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업계에서도 좋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포스코 그룹주의 사업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은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전과정의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해당 소식으로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을 오늘도 조금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유 플러스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역시 테슬라가 되겠고요. 어제 텍사스주에서 고속도로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충전기 규격을 무조건 포함시켜라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충전기 규격이 이제는 미국 전체 대표 표격 규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를 놓고 국내 업체들도 테슬라 충전기 규격과 관련된 저마다의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 시그넷이 테슬라의 충전기 규격인 NACS 커넥터를 적용해서 올해 안으로 제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로 인해서 SK 시그넷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유 플러스가 어제 시간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 분위기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충전기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 또 그렇지 못하는 곳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미리 선별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 어제 두 종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리튬 플러스가 순도 99.99%의 전고체 배터리용 수선화 리튬 제품을 출시하고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게 샘플을 제공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어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용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리튬 플러스가 현재 하이드로 리튬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시세 변동이 있었고요. 또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 전량을 하이드로 리튬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리튬 포어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장 출발 이후 변동성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공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닉스의 소식입니다. 대형 식각 신규 플랜트 투자를 위해서 160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전자와 화학, 태양광 등 세 개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160억 원 투자의 규모는 이 건설 투자 공시고요. 신규 설비와 관련된 투자 공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OLED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애플이 뭐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태블릿들을 이 기존 LCD에서 OLED로 바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OLED 개화기가 왔다라는 업계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캠트로닉스도 6세대와 8세대 OLED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애플 발수에도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